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쌤이 저번 시간에 공부능력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라고 캐스트를 올렸고 그때 뭐라 그랬어? 무진장 존재한다. 그러니 자기 공부능력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에 맞게 겸손하게 열심히 잘해야 돼 라는 얘기를 팩폭을 여러분한테 날렸어. 혹시 안 들은 학생들은 꼭 가서 들어봐. 요 바로 이전에 올렸던 캐스트일 거고 제목은 공부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일 거야. 꼭 보시고 이제 다 봤다고 믿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 두 번째 얘기. 자 그래. 공부 능력의 차이는 존재하고 우리는 그 공부 능력을 스스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시험을 잘 보는 공부. 시험을 잘 보는 공부. 자 여기 봐봐. 몇 년 전에 라디오스타 알죠?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에 도티가 나왔어. 도티. 그럼 도티 알아요? 도티? 샌드박스 그 대표라는 도티 알지 여러분들 그 도티가 연대 법대 나왔나 뭐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을 거야. 원래 처음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하고 막 이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제 샌드박스 대표가 되고 막 이런 데 봤더니 알고 보니 연대 법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 화제가 됐었고 그 도티가 고등학교 때 공부 뒷방 잘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오 하면서 약간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쨌건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도티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김구라 씨가 아이 뭐 옛날에 공부도 뭐 되게 잘했을 것 같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티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저 공부 잘하진 않았고요 저 그냥 좀 내신 좀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서 도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좀 시험을 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전 딴 것보다 제가 똑똑하다 뭐 이런 것보다 전 어떤 시험이 주어지면 그 시험에 맞게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전략이 있었대. 무슨 전략이냐면 자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교무실에 간대. 그러니까 막 김구라 씨가 아니 뭐 시험 좀 쳐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책상 위에 어떤 책들이 올려진지를 계속 체크한대. 봤더니 뭐 수학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책을 봐. 선생님이 막 불꽃수학 보고 있어. 그러면 아 저거 보는구나. 체크한대. 국어 선생님은 뭘 봐. 체크.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이 보는 거. 또 그 선생님 책상에 올려진 책을 반드시 사서 다 풀어본대. 그러면 신기하게 그 시험에서 거기서 봤던 중요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그게 자기 나름의 되게 노하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김구라 씨가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지만 이거 되게 진리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면 잘 봐? 그래, 그 학교 시험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근데 그 학교 시험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 학교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개념 강의 듣는다 할지라도 쌤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야, 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도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낼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면 중요한 거야. 그럼 나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시험이라는 건 그 시험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는 게 무진장장장 중요해. 그치? 근데 쌤이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래 옛날부터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은 문제없어. 자기 나름의 시험 잘 보는 요령들이 다 있어. 걔네들은 됐고 지금 어쨌건 요 캐스트를 그래도 클릭하고 듣는 학생 중에 이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공부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봐본 적도 없지만 난 어쨌건 이번 2024 수능에 가서 1등급 만점을 꼭 받아낼 거야 라는 그 목표를 갖고 임하는 그 학생들이 보는 캐스트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 얘기를 하면 뭔가 목표는 되게 높은데 이제부터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보면 그냥 열심히만 해.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열심히 그냥 오래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그리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해. 물론 우리 메가스터디에 수능 수학 선생님,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다 수능 전문가 선생님들이지. 그러니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고 그 방향대로 해나간다면 성적은 반드시 오를 거고 그게 지름길인 건 분명해. 그런데 지금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그 수학에 대한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수학을 개념을 공부하고 혼자 문제를 풀어나가고 하다 보면 뭔가 돌아갈 수도 있고 한참 걸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2024 수능 수학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 수학에 또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험을 잘 보는 공부 그 시험에 맞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전반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막 또 할 수도 있으니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무불계 강의를 듣던 아니 뭐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강의를 듣던 자기에게 맞는 그 강의를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지름길을 제시받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쵸?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 강의를 잘 좀 들어주세요. 초반엔 분명히 들어야 돼. 혼자 하는 것보다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건 맞아. 자, 근데 이제 고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수학이라 그랬어, 수학.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쌤, 수학하면 수학은 사고력 시험이죠. 맞아. 수학은 사고력 시험. 그러니까 수학은 사고력 시험이니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쌤, 제가 어디서 한번 들어보니까 옛날에 야, 수학은 답안지 보는 거 아니야. 해설지 보는 거 아니야. 수학은 혼자 고민하는 거야. 그 사고력을 막 펼쳐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하나 딱 알게 되면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막 이런저런 도구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고 막 되게 뭔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수학 공부 방법은 또 뭔가 좀 특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들 공부를 해. 근데 어떤 애는 그게 돼. 다시 말하면 공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게 막 돼. 그래서 개념 배우고 문제 풀이해 나가면서 막 뻑뻑뻑뻑 터져 나가면서 막 사고력이 막 올라가. 근데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나 나름 열심히 강의 똑같이 듣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도 열심히 푼 것 같은데 뭔가 응용이 안 돼. 조금만 숫자 바뀌면 새로운 문제 같아 보이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모르겠고 나중에 물론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아 저게 저 얘기구나.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난 머리가 나쁜가? 아, 나는 수학 쪽 머리가 떨어지나?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다. 너무너무. 자, 그래서 수학 성적 올리는 공부 방법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자, 그게 뭐냐면 짠! 세 번째. 모방은 지름길. 모방은 지름길. 자, 잘 들어. 모방, 뭐야, 따라하는 거. 그냥 나도 이렇게 고백을 할게. 쌤이 벌써 인터넷 강의 한 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 그리고 뭐 현장 강의까지 하면 15년 정도 된 것 같아. 쌤도 나이가 많이 들었네. 쌤이 처음 15년 전에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를 막 시작할 때, 강사 초짜 때, 그때 쌤이 수업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혼자서 책을 보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그 고민들, 대학 때 또 과외하고 막 이랬을 때 그 고민들 당연히 있었겠지. 그러나 그 이전에 나도 반드시 뭘 했었냐면 그 당시 유명하다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다 봤어. 보면서 오, 야 저걸 저렇게 설명하시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네. 야 저렇게 설명하니까 더 이해가 쏙쏙 잘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따라했어. 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했어. 처음에는 모방하며 따라하는 거야. 물론 뭐 똑같이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아 이렇게 설명하면 좋구나 하면서 뭔가 더 내가 응용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니 쌤의 강의가 완성된 거야. 이게 솔직한 고백이야. 물론 여러분 앞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야, 내가 이 교수법을 이 모든 걸 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개발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이든 이 선생님이 십몇 년을 한 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내 강의를 하는 거지만 십몇 년 전에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이 인터넷 강의에서 나름 그래도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라는 선생님들은 아마 쌤의 인강을 많이 참고할 거야. 많이들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선생님들 만나면 많이들 들어. 쌤 강의 한번 좀 다 들어봤는데 쌤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들어봤어요 라고 젊은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모방은 지름길 맞아. 이건 뭐 책에도 다 나오는 얘기야. 따라해라. 고수를 따라하면 제일 빨리 갈 거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잘 들어봐. 쌤, 우리 교회에 목사님 얘기 하나 잠깐 할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야. 이분이 고대 경제학과를 나왔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님이 된 뭐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야. 근데 이분이랑 몇 년 전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집사님 그러잖아. 뭐 집사님 이러면서 나한테 자기 수학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네. 그랬어. 나보고 뭐라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때 사실 국어, 영어, 뭐 탐구 이런 건 진짜 잘했대. 근데 수학만 진짜 못했대. 완전 꼴등이었대. 아, 뭐 꼴등은 아니고 수학 못했대. 그래서 자기 사실 수학만 좀 잘했으면 서울대 당연히 가는 건데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고대를 갔대. 그래서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랬어. 그리고 이제 고대를 가는데 고대에서 일단 경제학과를 갔는데 이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경제학과 갈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학과 가면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가면 뭐 미적분학, 경제수학 이거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경제학과를 일단 좋다 그래서 갔는데 이런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당황했대요. 이런. 처음에 경제수학, 근데 미적분학 막 신청했는데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고등학교 때 수학 싫어했는데 그 어려운 수학을 덜 하니까 완전 머리가 돌대. 그래서 조금 듣다가 그냥 다 드랍시켰대. 그리고 아예 몰라 이러고 한 학기 동안 재밌게 놀았대 그냥. 그러고 군대를 갔대. 군대 가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하고 이제 전투 정신으로 탁 제대를 해서 복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경제수학 미적분학을 또 신청했대. 근데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머리가 굳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모르겠더래. 아씨 어떡하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분명히 자기 수학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 뭐가 안 되냐면 수학은 사고력 시험이야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뭔가 도구들을 정리해서 그걸 생각해내고 막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백날 배우면서 했는데 남들은 막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안 되더래. 자기한테는 그게 안 되더래는 거야. 아 나는 조금만 바뀌어도 새로워 보이고 조금만 바뀌어도 응용이 안 되더래. 그래서 아 나는 수학적 머리가 진짜 꽝인가 하면서 되게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야 맨날. 아 어떡하지. 근데 이제 해야 되잖아. 경제학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드랍할 수도 없고 필수인데 전공 필수.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도저히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길래 전략을 바꿨대.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암기 하나는 끝장나게 잘한대. 그러니까 암기력 하나는 끝내준대. 그래서 야 됐다 그냥 이 책을 다 외우자. 그리고 전략을 바꿨대. 그냥 미적분학을 다 외우자. 문제를 그냥 외우고 뿌리를 외우자. 그냥 다 외우자. 그냥 외우자. 그리고 전략을 바꿨대. 막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정리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 됐고 그냥 외워. 로 바꿨대 전략을 자기가. 아 모르겠고 그냥 외워. 다 외우면 뭐 거기서 뭐 걸려가지고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오겠지. 이 마음이었대. 그래서 그냥 다 외웠대. 막 몇 번이면 풀고 하면서 그냥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다 외웠대 그냥 막.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발생했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외웠는데 갑자기 문제를 푸는데 보이더래. 이 문제 이거 보이더래.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팍팍팍 포텐이 터져나가더래. 이게 사고력이라는 건가 하면서 그분 얘기는 경제수학 미적분학부터 수학에 관련된 과목 올 A+를 다 맞았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돼 있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한테 아 수학 어떻게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한대. 야, 난 잘 모르겠는데 수학이 사고력 시험이다 뭐다? 그래, 맞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암기가 있어야 돼. 라고 자기는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맞아요? 그러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답이야. 정답.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많은 수험생들이 수학은 사고력 시험이고 뭔가를 정리해서 막 그래 그렇게 한번 배우면서 공부해봐. 되나 안 되나. 막상 해봐. 지금 이게 이제 초창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안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N수생들은 지금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거야. 아 끄덕끄덕 할 거야. 맞아. 내가 수학은 뭔가 특별하게 뭘 정리하고 뭐 해가면서 했지만 들을 때는 정리할 때는 그럴듯해 보여. 이런 내용이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쩌고 막 정리하고 개념도 정리했지만 막상 실전에 가서 문제를 딱 대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머리가 허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 아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 거야 얘들아. 1등급 만점 받는 학생 있죠.
수학 열라 잘하는 애 걔를 데리다가 이렇게 말할게 그냥 기출 문제집을 딱 펴서 거기서 대빵 어려운 문제를 딱 가르치며 야 이것 좀 풀어줘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 보자마자 답은 37이야 이렇게 말해 그리고 풀이는 말이지 으윽 하면서 기계적으로 나와 이래도 막 과외에서 뭐 과외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과외 뭐 서울대 수학과 다닌다 뭐 이런 사람이랑 과외 봐 문제 펴자마자 이거는 하면 풀잖아 그럼 그 사람은 막 사고력이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게 머릿속에 다 그런 기본적인 기출은 다 외워져 있는 거야 암기되어져 있는 거야 아이들은 이걸 간과해 이걸 간과해 기본적인 개념과 기출은 진짜 이렇게 말할게 암기가 돼야 돼 아예 외워져야 돼 몇 번이고 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막 포텐이 터질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비난하는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수학을 대빵 잘하는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일 거야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아, 야 왜 돌아가 왜 무식하게 저렇게 얘기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봐봐 수학 되게 잘할걸 수학적 머리가 되게 뛰어날걸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수학적 머리를 물려받았을걸 그 사람들은 이런 말 이해 못해 그러나 일반인 또 수학적 머리가 좀 떨어지고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모방은 지름길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이렇게 말하죠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조차 외우지 않고 뭔가 수학은 되게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래 맞는데 그 사고력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뭔가 터져 나가려면 그 이전에 기본적인 암기가 머릿속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알겠니?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거.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내가 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자 분명 공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자. 내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받아들이자. 다음 두 번째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남들 하니까 다 따라하면서 막 듣고 뭐 강의 듣고 뭐 하고 뭐 계속 이런 식의 시험을 잘 보지도 않는 공부는 하지 말자. 진짜 이렇게 말해. 10시간을 공부했으면 진짜 20시간, 30시간의 효율을 내야 될 거 아니야.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오르고 진짜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던 애들이 1시간 공부하는 양만큼의 능력도 못 발휘하면 되겠어? 근데 그런 애들 되게 많어. 시험을 잘 봐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몰라. 그냥 무조건 앉아서 그냥 강의 듣고 필기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 지게 공부인 줄 알아. 그런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시험을 잘 보는 성적을 올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점검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점검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수학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시작은 뭐다? 모방은 지름길이다. 이번 방학 때 대부분 다 이제 개념 강의를 하죠. 또 뭔가 아 잘하는 애들 보니까 기출 막 하던데요. 너무 오버하지 마. 자기 수준에 맞게 시작하라고 내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말했어. 일단은 개념이야. 개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실전 개념이라는 게 뭐야. 그 개념을 기출과 또 연결시키는 거야. 쌤이 뭐 모르겠다. 다 그렇게 설명해 줄 거야. 그 기출들 또 그 개념들 진짜 이렇게 말할게. 어떻게 하자? 외우자. 알았어. 외우자 진짜. 이렇게 말하면 비난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뭐라고? 잘하는 사람 그래. 네 잘났어. 네 잘났다. 그럼 이렇게 말해. 그 말하면 너 잘났어. 근데 2024 수능 때 누가 점수 더 잘 보나 보자. 이렇게 가야지. 결국에 수능 날 멋있게 점수 잘 받은 사람이 멋있는 거 내가 분명히 말했고 그렇게 될 거니까 일단은 강의 들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것도 오버하지 마. 오마 다 잘라가지고 김성원이 수학 왜 우래.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이해 가시죠?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알겠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뜻인지 알죠? 반복해서 봐서 정말 외워지다시피 하셔야 된다고. 알았어? 그 말 얘기하는 거야, 그 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정말 자기 수준에 맞게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꼼꼼하고 확실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 것. 알겠죠? 요렇게 해나가시면 반드시 이번 방학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대단한 방학이 될 거고 첫 번째 모의고사는 우리 3월 학평이 되겠죠. 3월 모의고사 그때 반드시 지금보다 성적이 꽤 많이 오를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한번 전부 오르고 6월에 또 오르고 9월에 오르고 수능달
만점. 알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결과를 결국에 낼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나요? 너무너무 좋은 캐스트 아니니? 나 이 캐스트 내가 찍고도 진짜 내가 니네만 할 때 이런 캐스트를 쓰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진짜로. 네. 진심으로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캐스트다. 요거 머리 새기시고 올해 열심히 한번 좀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슬럼프 없이 수능 때까지 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또 한번 해볼게. 알았죠? 네. 그렇게 잘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캐스트 1년 내내 어마막지하게 올려줄 거니까 그래서 뭐 쌤 캐스트만 들어요 라는 사람도 되게 많아. 뭐 그래도 뭐 좋아요. 알았죠? 네. 자, 좋으니까 뭐 강해서 봐도 좋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서 꼭 여러분 목표랑 그대야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